좋은데요 이것도? 맞지?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본적인 이제 라켓 각도가 어느 정도 나오냐 그러면 라켓 회전 속도하고 그걸 이제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 선수들이 이거 많이 해 사실상 왜냐면은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은 셔프트 들어오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셔츠에서 길게 나오면서 범위가 이 각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냐 그걸 보는 거고 그걸 만들어 내리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가 이걸 놓을 거야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거 뒤에 나와도 똑같아 똑같은데 앞에서 하고 중간에서 하고 뒤에 하고는 딱히 회전 속도의 차이야 볼 속도하고 그 차이에 맞춰갖고 하는데 높낮이는 다 똑같 틀려. 그런데 때리는 위치 다 같단 말이야. 점프의 높이에 따라서 약간은 변화가 있지만은 내 타점은 똑같은 일괄적이잖아. 앞에서나 중간에서나 뒤에서나 그 위치에서 그 각으로 때려야지. 상체 하면서 뒤로 나오면서 이제 힘을 조금씩 길러주고 스윙 궤도를 알고 볼 떨어지는 속도를 다 체크하라는 거지 그 속도를 알아야지 내 스윙을 하는 거지 볼이 높게 뜨고 낮게 뜨고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틀려지잖아 낮게 회전 속도를 틀려줄 거고 몸 회전 속도를 틀려줄 거고 낮게 당기는 속도를 틀려줄 거고 그걸 잡자고 하는 거지 손목을 엄청 구부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손목은 구부리는 게 아니고 뒤에서 끌고 오는 손목으로 때리는 거지. 뒤에서? 뒤에서? 끌어 당겨 주는 손목. 뒤에서? 뒤에 있는 식을 당겨 오는 식이지 손목을 꺾는다? 꺾어지게. 안전 부진상 손목을 꺾을 수가 없잖아. 뒤에서 당겨오는 힘일 뿐이지 손목이 깜빡인다? 부러지지 손목을 쓴다는 것은 당기거나 힘을 빼기 때문에 손목이 쓰기에 보이는 거지 Don't wait for